와, 이름하고 얼굴하고 씨, 안 맞네요. 이런 거. 제 이름이 좀의 여자 이름이에요. 좀애가 아니지. 그냥 완전 여자 이름이에요. 완전. 제 이름이 뭐냐면 요즘에 비가 계속 와요. 이번 주 내내 온것 같아요. 어제는 폭우 오는데 자전거를 탔어요. 다행히도 오늘은 오프. 그래서 좀 서류 작업 좀 귀찮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했습니다. 뭐 ATO라는 데가 있어요. 그 세금 뭐 관련해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제 이름 그 디테일이 뭔가 좀 잘못됐어요. TFA니 좀 귀찮지만 가서 변경을 했어요. 제 이름 중에 뭐가 잘못됐냐면 미스터 팍이에요. 미스터 팍. 제 성이 팍이에요. 근데 미스 팍으로 돼 있는 거야. 미스 팍으로. 그래서 ABN이라고 개인 사업자 뭐 번호를 받으려면 TFN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. 신원이 뭐라 해야 되노? 컨펌이 안 된다고.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바꿨습니다. 미스터 팍으로. 미스 팍이 아니라. 여튼 뭐잘 처리됐어요. 한 2주 걸린대, 2주. 바뀌는데. 졸라 느리죠, 이 처리가. 뭐 여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 이름에 관련돼가지고. 제가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. 말을 해본 적이 없어. 뭐냐면 제 이름이 좀의 여자 이름이에요. 좀애가 아니지. 그냥 완전 여자 이름이에요, 완전. 이게 중성적인 것도 아니고,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여자 이름이다. 이거예요. 제 이름 듣고 와 이름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제 이름이 뭐냐면 소현, 소현 팍 여자 같죠? 이쁜 여자 이름이죠. 물론 여자 이름이 다 이쁘지만 제가 뭐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잖아요. 자기 소개를 하잖아. 그러면 이게 저한테 좀의 컴플렉스입니다. 좀의 컴플렉스예요. 왜냐면 지금 29년 살면서 좀의 많은 거를 들었어요. 소개할 때마다 뭔가 부끄러워. 이게 뭐 부끄럽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겠지만 부끄러워요, 솔직히. 제가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뭔가 내적 그게 다 있어요, 그냥.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고 나서는 거 싫어하고 내향적이야. 그뭐 MIB 뭐 테스트 있잖아요. 그것도 내향적으로 나왔어요. 그뭐 한번 해봤는데. 뭐 여튼 그래요. 제가 좀 그래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소개할 때좀 부끄럽습니다. 부끄럽다가 아니라 뭐지? 그냥 좀 꺼려요. 제가 제 이름을 소연팍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. 그러면 다 뭔가 리액션이 있어요. 리액션이. 일단 제일 흔한 리액션. 아, 이름 이쁘시네요. 이게 첫 번째.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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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이거 말하기 전에, 여자 이름이네요. 이거 다음에 이름이 이쁘시네요. 두 번째, 와, 이름하고 얼굴하고, 씨, 안 맞네요. 이런 거. 이거 이 정도까진 괜찮아. 세 번째는, 아니, 뭐, 산적같이 생겼는데, 짜장면 한 34그릇 정도 먹게 생겼는데, 소현이 뭐예요? 진짜 이름이 이쁘네요. 이카고. 진짜. 물론 장난스럽게 말하는 거지만, 뭐, 이거까진 괜찮아. 근데 뭐, 사람이 뭐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,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. 그러면 제 이름을 말할 때, 다 주목을 해요, 주목을. 저는 그게 싫거든요. 아까 말했잖아요. 성격이 내성적이고, 부끄럽고, 무뚝뚝하고, 말도 별로 없고, 그런데 모든 주목을 받고, 그 사람들의 리액션이, 저렇게 안 생겼는데? 이런 거. 이름 이쁘네.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.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. 왜냐? 여자가 남자 이름 가진 경우, 남자가 저처럼 여자 이름을 가진 경우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주변에 친구들 중에 몇명 정도? 뭐 있을 거고, 맞죠? 근데 몇 명이 있다는 게 몇백 명, 수백 명 중에 몇 명이잖아요. 별로 없잖아. 근데 그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저예요. 저. 그리고 이름이 좀애 예뻐야지. 소현. 다 여자 이름이야, 다 여자 이름. 그냥 중성이면 좀 몰라요, 진짜.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지만 살짝 중성 같다. 그러면 좀 몰라. 근데 완전 여자 이름이에요, 저는. 완전. 그래서 이거를 좀 꺼립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미스 팍으로 돼 있어요. 미스 팍.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제 인생 중에 아마 제일 큰 컴플렉스지 않을까 싶어요. 옛날에는 뭐 뚱뚱해가지고 좀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뭐 지금은 운동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없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뭔가 컴플렉스가 이건 것 같다. 뭐 물론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. 제 이름을 안 까먹어요. 얼굴은 존나 뭐 졸라 산적같이 생겼는데 덩치도 산만하고 이름이 진짜 이뻐. 그러면 이게 각인이 돼요. 자기 소개를 했을 때그 이후로 잘안 까먹어요. 물론 좀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. 소현이랑 소연이랑. 아니 난 소현인데 계속 소연 소연 하더라고 사람들이. 근데 뭐 소연이나 소현이나 둘다 이쁜 건 마찬가지니까.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물론 장점보다는 단점이 커요. 진짜 큽니다. 아직까지도 컴플렉스예요. 뭐 제가 지금 호주에 있으니까 뭐 여기는 뭐 미스터 팍 아니면 휴, 제 영어 이름이 휴예요. 이렇게 불리지만 한국인 사이에서 또는 한국에서 뭐 여행할 때 소현이라 하면 전 인사하기 싫어집니다. 그 정도예요.
그 정도. 아니 이름이 이쁜데 왜 이카인데 본인이 한번 가져보세요. 이런 말 못합니다. 아 이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제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이자 없어지지 않는 컴플렉스. 제 성격이 이래가지고 뭐 평생 갈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뭔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별로 각인 안 되고 싶어 내 성격상. 물론 유튜브 하는 거 자체가 좀 넌센스긴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그래도 컴플렉스는 컴플렉스예요. 뭐 여튼 그렇습니다. 일단 빨리 차를 사가지고 이런 저는 토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해요.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여튼 그렇습니다. 여기 브리즈번 계신 분들은 지금 비 오니까 조심하시고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말 진짜 못하죠. 와 오늘도 그냥 막 찍혔어요.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거든. 요즘에 뭔가 활동 자체를 안 했어요. 저번에 카지노 간 거 빼고 별로 활동이 없었어.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쉬었거든요. 와 넷플릭스도 진짜 두 달 만에 봤어요. 두 달 만에. 그만큼 뭔가 요즘에는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. 아무튼 감사하고요. 1200명이 달성됐네요. 1200명 감사합니다.